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전속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100% 현장조사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중소제조업체 5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중 설비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존 설비만으로 충분하다와 투자 의욕 상실 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7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환경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해외보다 국내 경영 여건이 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해외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국내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7월 부도업체 수가 101개로 전달에 비해 43개나 늘었습니다. 이는 4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